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드션 왓슨에 대해서 뭐 휴스턴을 떠나고 싶다, 날 내보내달라 이런 말을 공적으로 하면서 구단과 약간 냉전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즘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성추행 혐의 때문이죠.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현재 드션 왓슨은 22개의 소송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송들은 다 마사지 치료사한테서 나왔고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다가 단한 달여 만에 지금 22개의 케이스로 완전 번질 대로 번진 상태에 있습니다. 드숀 왓슨을 마사지했지만 이런 경험은 한 적이 없다라고 나서서 선수를 변호해주는 마사지 치료사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왓슨에겐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엔 왓슨 측이 마사지를 받다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절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수 생활에 있어서 트레이드 중 자신의 몸값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왓슨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미식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식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한국에 알리고 같이 즐기기 위해 있는 채널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왓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왓슨은 예전부터 성품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졌었는데요. 실력도 뛰어나서 왓슨의 대학 미축팀 감독인 클렘슨의 다보 스위니는 왓슨을 보고 미래 미식축구계의 마이클 조던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운즈와 같이 드래프트에 뽑혔기 때문에 마운즈의 성공에 현재까진 가려지고 있지만 작년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4,823 패싱야드를 만들어낸 만큼 NFL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젊은 쿼터백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은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대학 리그에서 강적인 알라바마를 끝내기 터치다운으로 뚫고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쥔 그 강철 멘탈을 칭찬했습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 멘탈까지 어떻게 보면 쿼터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완벽해 보였던 것이 함정이었을까요? 그의 인성에 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왓슨은 2021년 3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대중들은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고비인지 일종의 처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시즌이 종료되면서 왓슨은 공적으로 팀에게 트레이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NFL은 NBA와 달리 아직 오너들의 파워가 선수들의 의견을 완전 잡아먹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다툼은 계속됐죠. NBA였더라면 몇달전 제임스 하든 같이 그냥 어리광 피우면서 보내달라는 곳으로 갔을 텐데 NFL이기 때문에 휴스턴은 왓슨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왓슨은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휴스턴이 차기 감독을 뽑을 때 약속했던 왓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뽑았고, 그렇게 왓슨은 자신을 향한 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드 요청을 한 거죠. 또한 현 오너의 남편이었고 전 오너였던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밥 맥네어는 4년 전에 어느 한 미팅에서 수감자들이 교도소를 운영하게끔 내버려둬선 안 된다라며 선수들을 죄수인 것 마냥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식축구 선수들 과반수가 흑인 선수들이고 맥네어는 예전에도 인종차별의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도 흑인 선수들을 낮잡아보는 말로 들렸던 거죠. 이런 말들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떠나기도 했고, 이 말에 대해 바로 사과를 했으면서도 1년 뒤에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밥 맥네어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왓슨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를 중간에 두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2021 오프시즌 최대의 관심사였고, 저도 왓슨을 응원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 상황이 뒤바뀜에도 모자라 뒤엉켰습니다. 3월 16일에 휴스턴의 어떤 한 마사지 치료사가 왓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20년 3월에 왓슨을 위한 마사지를 해주다 왓슨이 그 민망한 부위로 자기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고 부추겼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한 왓슨의 반박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어느 여성을 상대로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사실 이때까지는 왓슨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나오지도 않았고, 왓슨은 지금까지 평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왓슨이 하도 팀에서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팀이 어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좀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더러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고 그래서 왓슨 쪽을 이때까지도 더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으로부터 소송의 수는 계속 늘어났고 그렇게 대중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마사지 치료사는 왓슨이 자기를 호텔로 불러 옷을 다 벗고 민망한 부위 마사지를 요구했다고 했고 어떤 한 치료사는 이런 마사지에 모자라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점점 커져간 거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들을 돈을 주고 시킨 것이 코로나가 일어났을 그 당시였다는 점입니다. 왓슨은 마사지 치료사들에게 티켓을 주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사태에서 왜 굳이 이런 오퍼에 동의해서 왓슨을 마사지 해주러 그 치료사들이 갔는지도 의문이지만요. 이렇게 4월 5일까지 왓슨에게로 향한 소송은 무려 22건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진 아무 치료사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6일에 두 명의 치료사가 공적으로 신분을 드러냈죠. 이 중 한 명인 애슐리 솔리스라는 사람은 왓슨의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경험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니 많은 사람들도 드션 왓슨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네요. 4월 7일엔 그렇게 왓슨의 모든 스폰서십들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4월 9일엔 왓슨 측 변호사가 몇 번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모든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법적 매듭이 지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꼭 모든 것들이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